3분기 아이폰 매출은 438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2% 늘어나며 판매 부진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. 서비스 부문 매출은 22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% 깜짝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애플은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. 애플은 지난 3분기 매출이 89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901억 달러보다 감소한 겁니다. 순이익도 주당 1.46달러로 파악됐습니다.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매출은 약 1% 줄어든 것으로 작년 4분기부터 4분기째 역성장입니다. 아이폰을 제외하면 다른 하드웨어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쪼그라든 건데요. 4분기 전망도 악영향을 주며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2% 상승한 애플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부진한 실적 전망의 3% 안팎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